대통령의 휴가지로 쓰인 경남 거제시에 섬이 있죠. 바로 저도. 이 저도가 내년 국민들에게 개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려 90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섬 저도. 어떤 섬인지 베일에 쌓여 있어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한번 이게 이렇게 생겼군요. 네, 그 지금 거제시에 속해 있는 네. 섬인데 남해에 위치해 있고요. 사실 저거 저기 지난달에 채널A 정치부에서도 단독 기사로 개방된다는 기사를 내보냈었는데 네. 돼지를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형상이어서 돼지젓잘 써서 저도고요. 아하. 안에 있는 시설들은 저 위쪽에 대통령 별장 그리고 뭐 경호원들이 묵는 부속 시설 해수욕장도 있고 나인홀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 한번 다시 볼까요? 진짜 돼지 거꾸로 한 모양인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돼지를 한번 여기 섬 위에다가 한번 겹쳐봤습니다. 돼지로 보이시나요? 네. 돼지를 거꾸로 해놓은 모습이다. 그래갖고 저도. 그리고 이 안에 시설들 다시 한번 볼까요? 대통령 별장이 있고요. 나인홀 골프장도 있고 부속시설. 이쪽에 해수욕장이 있군요. 아.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고 깨끗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근데 이게 아픔이 좀 많은 섬이라면서요. 어떤 사연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 저도가 이제 먼 바다에서 진해만으로 들어가려면 거쳐야 되는 굉장히 군사적인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이제 군사기지로 사용이 됐는데 1920년에 일본군이 지하 벙커를 파고 통신소와 탄약고 같은 것을 이제 저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네. 한국전쟁 1950년 때는 연합군이 마찬가지로 저도를 이제 탄약고로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국방부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해군이 주로 네.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섬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도 반환 요구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저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휴양지이기 때문에 뭐 7, 8월 한참 고기잡이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때 대통령들이 만약에 휴가를 온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업활동 같은 것들이 일단 다 그 전면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더 저 요구가 많았던 것이 지난해에 거제시 쪽에 있는 조선업 같은 네. 업종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매우 많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일단 저도 같은 데가 사람들한테 그 관심을 받으면서 관광산업으로 충분히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제시, 시청을 비롯해서 그 인근 마을의 주민들까지 전부 다 청와대나 이런 데다 굉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 개방을 공약으로까지 내세우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네. 하면서 이제 저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 사실 약간 궁금한 건 있습니다. 저게 지금까지 뭐 개방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네. 해군이 반대를 했거든요. 아, 해군이요? 여기가 진해 해군기지 바로 근처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소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해만으로 들어가는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해군이 군사적인 어떤 그 안보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에 전면 개방하는 거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입장을 지금 뭐 어떻게 바꾼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저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 현대에 있을 당시에 이 안에 건물을 지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쪽에 계속 가서 즐기고 방문하고 그랬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1972년에 저기 별장이 만들어지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걸 바다 위에 청와대다가 청해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네. 저 건물을 지었을 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의 과장으로 직접 현장을 감독하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된 뒤에 해군 제독 등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 내가 이거 그 당시에 현대건설 과장 때 지은 건데 지금 내가 대통령이 돼서 휴양을 올 줄 알았으면 훨씬 더 잘 지을 걸 뭐 아쉽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농담 비슷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저도 베일에 쌓인 섬, 신비의 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일반인들이 가지 못하기 때문일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 저도가 공개가 됐다는 거죠. 위치나 뭐 이런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2013년 첫 여름 휴가지가 저도였는데 네.
저도에서 대통령이 휴가를 한다는 건 역대 대통령 때도 알려지긴 했었는데 네. 뭐 공개된 거는 아마 2013년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장면은 아버지 따라서 아마 그 1963년도부터 청와대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거를 떠올리면서 해변에 저렇게 글씨를 쓰는 네. 그런 모습이 공개가 돼서 화제를 모았죠.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집 같은 거 전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저도에서 그 당시 출입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출입기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까이 앉아가지고 담배 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아하. 그런 사진이 있을 정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기를 굉장히 자주 갔고 네. 따라서 박근혜 딸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데리고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남다른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네. 저도의 추억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자, 청해대, 바다 위에 청와대라고 불리는 청해대. 자, 대통령들이 머무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반환된다, 국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준다라고 하니까 하나 더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청남대도 과거에 대통령들이 머무는 곳인데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돌려줬죠. 원래 전통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통령 별장은 청 저도가 아니라 청남대죠. 그렇죠. 충북 청원군에 있는 굉장히 뭐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거기서 많이 시간을 보냈다는 건데 전두환 대통령은 거기 가서 항상 뭐 축구를 했다고 하고요. 노태우 대통령 골프 좋아하잖아요. 네. 골프를 했다고 하고 퀴즈 하나 낼까요? 뭐요? 김영삼 대통령 뭐 하셨게요? 거기 가서. 조깅이지 뭐 김영삼 대통령 조깅이죠. 예, 그렇죠. 네. 달리기죠. 네, 그렇죠. 조깅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야 이거를 내 충북 도민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충북도 이제 반환을 한 거죠. 그랬죠. 일반에 공개되고 그다음부터는 대통령 별장은 쓰여지지 않으니까 마지막 저 청남대를 이용했던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신 거죠. 그렇군요. 자, 바다 위에 청와대라고 불리는 청해대 저도 국민들에게 이제 공개가 됩니다. 과연 베일이 벗겨지면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 또 숨어 있고 경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